경인지방우정청 합격자 정민정입니다. 제 수험 기간은 약 1년 6개월로 총 3수를 하여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직 준비하신 계기를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공무원 직렬을 알아보던 중에 과목 수도 다른 과목에 비해 적고 이제 영어도 없다는 점에서 심지어 이제 야근도 없고 이제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렬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도가 선택한 계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컴퓨터 때문이시라고요? 과목을 보니까 컴퓨터 일반이 가장 어렵고 생소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포기했었고 컴퓨터관에서도 컴맹이라는 말을 들어서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이라 그 과목 위주로 이제 강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샘플 강의를 듣던 중에 유수쌤 강의가 이해도 잘 되는 것 같아서 네, 유상통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상통 콘텐츠 중에 가장 좋은 건 어떤 건지 여쭤봤는데 이제 라이브 특강이랑 위드 유수를 꼽아주셨어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멘탈 관리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위드 유수가 간간이 올라오는데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힘을 내고 하라는 대로 하고 이제 응원도 받고 멘탈 케어를 그 부분을 통해서 해소를 해서 가장 도움 많이 받았고 이제 이번 시험에서도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는데 그 라이브 특강 해주신 거 덕분에 저는 컴퓨터 공부를 그걸로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도 기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너리 패스 강에서도 여쭤봤는데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였고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일단 제가 이번 도너리 패스 결제하고 한 5개월도 이제 실제로 수강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한번 결제를 하면 최종 합격할 때까지 뭐 추가로 결제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기본 강의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 위드 유스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로 멘탈 케어도 해주시고 이제 필기 합격하고도 이제 면접 특강 또 모의 면접 그리고 조언들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저는 면접까지도 유상통만 이제 도너리 패스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았고 너무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제 컴퓨터 일반 과목 특성상 조금만 내용을 바꾸거나 조금만 꼬아도 내가 대충 알고 있는 상태면은 전혀 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꼭 암기가 정말 내 걸로 될 때까지 숙지하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였고 그냥 이론적인 부분으로 암기로 커버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선생님 말대로 그냥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암기하고 해서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처음에 한 몇 강 들었을 때는 솔직히 저한테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약간 산만한 느낌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후반부로 점점 들수록 이제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재미도 있고 질리지 않았고 이제 그럼에도 이제 기본 이론이랑 핵심 중요한 이론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독기 한국사 전 정말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근현대사는 연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라고 꼼꼼하게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연도를 정말 꼼꼼하게 보았고 그래서 사실 인혁당 사건 그 문제도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기출에서 보니까 100점 만지용 문제라고 해가지고 아 공부 선생님 말씀대로 역시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아우 아우 이번에 독기 한국사 동영국의 동사가 많이 어려웠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제가 한국사를 가장 많이 회독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동영모의고사 점수가 정말 낮아가지고 아 내가 또 뭔가 놓친 게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런 생소한 사료도 열심히 보고 오히려 저는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말씀처럼 예방주사 느낌? 그렇기 때문에 본 시험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다음으로는 우금 공부법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우금은 제가 기본 인강만 듣고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문제집이나 이런 것도 거의 한 번밖에 못 풀었고 계속 교재 회독만 했습니다.
그래서 회독을 한 14회독 이 정도 했는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우금에 가장 많이 투자했음에도 저는 이번 성적에는 그렇게 고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아서 제일 아쉬운 과목이에요. 수험 생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공부랑 육아는 어떻게 시간을 나눠서 공부하셨을까요? 네, 일단 아기가 7개월 정도 될 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사실 그때는 올해 시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제 내년도 시험 이 정도를 준비해서 한 건데 갑자기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욕심이 났고 최대한 제 공부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새벽 4시에 무조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기가 보통 6시 정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2시간에 동안 가장 어려운 과목, 컴퓨터나 집중해야 하는 과목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는 아기가 일어날 때 있는 시간은 무조건 아기한테만 투자를 했어요. 아기 있는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린이집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낮잠 잘 때 이제 공부 다시 하고 다 저녁에 아기 잔 다음에 집안일 마무리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정도 제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서 대신 1초, 1분도 놀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저는 정말 위도유수로 그걸 다시 보기 할 정도로 네, 정말 그걸로 많이 위안을 얻었어요. 선생님이 해주는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해주는 그걸로 멘탈 케어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필기 관련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면접 얘기를 하려고 해요. 보니까 면접 조원분들이 모두 합격하셨더라고요. 네, 일단 저희 조는 특이하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주청, 서울청, 경인청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됐어요. 네, 진짜 조장이 정말 저희를 잘 이끌어주고 조원들도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으쌰으쌰 하자고 이렇게 해줘서 저는 정말 조원 덕분에 합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일주일에 세 번은 만났어요. 3시간 동안 이제 그렇게 오프라인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모의 면접 그 해주신 윤소윤 선생님한테 저는 받았는데 되게 도움 많이 받아서 면접도 잘했습니다. 유랑팀에 있었던 오프라인 면접 특강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합격자들 이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그 분들을 처음 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신기했고 일단 선생님들을 직접 실물로 보는 게 너무 제일 신기했어요. 아, 면접 특강도 그날 처음 들었었지만 아직도 그날 들었었던 몇 개 키워드를 저희 사전조사서에도 많이 써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좋았고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정말 막막했는데 딱 그 시장을 잘 열어준 것 같아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 면접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면접 끝나고 나올 때 속으로 약간 합격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요? 전 사실 오전조 마지막이어가지고 면접관들이 약간 지쳐 보였어요. 그래서 인사도 끊고 좀 뭔가 빨리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느낌이어서 답변도 평상시보다 좀 짧게 하고 그분들한테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지쳐서 그런지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한 세 번째 정도 제 장점 어필하자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호감을 보이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면접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제가 무슨 말만 해도 웃어주고 특히 저한테 근데 우편 업무는 무거운 거 들어야 되는데 괜찮냐 이런 질문 해줬을 때 아 좀 잘 본 것 같다 약간 그랬었고 생각한 것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선생님 지금 누가 강연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합격자로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는 가뜩이나 이제 혼자 하는 건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아기나 이제 가족들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되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정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이제 도전하기로 했으면은 저는 이제 이미 진짜 시작이 반이라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공부하면서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공부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걱정했는데 진짜 이런 저도 했으니까 저랑 똑같은 이제 엄마들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진짜 선생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16년도 때부터 선생님 받고 선생님 덕분에 진짜 컴맹인 제가 산업기사 선생님 인강 보고 자격증도 땄거든요. 장수생인데 이번에 진짜 졸업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 학습적인 부분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너무 많은 도움 받아가지고
제가 꼭 천안 연수원 가서 콜라랑 이제 호두과자를 보내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